한강의 한 중도인 여의도는 홍수에 자주 잠겼던 척박한 모래땅으로 일제감정기 여의도에는 군용 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인 여의도 비행장은 우리나라 첫 비행사인 안창남이 모국 방문 기념 비행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여의도 공원은 1971년 활주로가 있던 자리에 여의도 광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999년 검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녹색 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의 숲은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으로 자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자연 스스로 재현되도록 조성된 녹색 공간이라고 합니다. 나무 데크와 생태 연못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못을 중심으로 다양한 샘물이 살고 있어 도심 쪽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화의 마당은 각종 행사와 공연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넓은 광장과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 대여점도 있어 인라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광장 안에는 태극기 개양대와 공군기념 조형물 그리고 비행기가 설치되어 있어 의미 있는 장소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지-47 수송기는 1945년 8월 18일 한국 광복군 정진대를 태우고 미국 OSS 부대와 함께 여의도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현재 C-47 수송기 전시관이 있는 위치가 C-47이 착륙했던 위치라고 합니다. 문화의 마당 아래로는 지하철 9호선과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잔디마당은 잔디밭과 산책로, 작은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잔디밭 주변에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함께 심어 사계절의 변화와 푸르름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봄철 벚꽃을 보러 왔는데 너무 늦게 왔는지 전부 졌네요. 그래도 다른 봄꽃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잔디마당에는 여러가지 조형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잔디마당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주변에는 세종대왕의 과학 도구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천주교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잔디마당 뒤로 있는 한국 전통의 숲은 한국 전통의 숲을 재현한 공간으로 고즈넉한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개의 작은 인공섬을 품은 지당과 그 지당을 운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삼모정이 함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전통 숲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팔각정인 여의정이 있습니다. 이곳의 조형물은 탱택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볼 수 있는데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척박한 모래땅에서 다양한 국가 행사와 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를 담당하는 공간인 여의도 공원. 여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여의도 공원은 각종 방송국이 있었던 그리고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에 있습니다. 자가 차량을 위한 주차장은 없지만 여의도 한강공원과 여의도 환승센터 연결로 방문하기 쉬운 여의도 공원. 한적한 주말 여의도 공원을 찾아가 자연을 느껴보는 것은 어떠세요?